안녕하세요. 숙소입니다. 어제는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분당 중앙공원이라는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 가서 옛날 여기 와서 많이 놀았었는데 그것을 회상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친구들도 한 명, 두 명 떠나고 혼 떠나지 않더라도 대화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고 암에 걸린 사람, 혼 치매에 걸려서 카톡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인,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점점 삶이 고독해지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뭐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년에 와서 고독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독을 이겨낸다기보다 고독을 잘 관리해서 스스로 그 고독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호수가 물이 아주 잔잔하고 조금 전에 그 오리들 노는 거 보셨죠? 오리들과 비둘기도 상당히 많이 있더군요. 이렇게 호수의 물처럼 마음이 항상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정서가 요동돌치고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고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로 뭐 여러 가지로 중국에 제재를 가해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옥죄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여야가 아주 국민들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막말 싸움을 하고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의 정치 부분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려버립니다. 참 골치 아픈 정치입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리사욕 정파적인 것에 얽매여서 대의를 모르고 싸우는 골불균을 계속 연출하고 있어서 정치에는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제발 좀 중단하고 여야가 서로 합심해서 좋은 나라 만드는 일에 진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도 복잡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율도 오르고 그다음에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물가도 오르고 시장에 갔더니 과거에 만 원이면 그대로 살만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만 원으로는 못 사는 것이 많이 있더군요. 옛날하고 완전히 체감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 보이는 것이 분당 중앙공원의 광장입니다.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운동하기도 좋고 그렇더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자 있는 그 옆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한 15분 정도 모여서 무료함을 달래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서로 흘러간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들어서 소소한 잔병은 있지만 큰 병은 없습니다. 매일 운동하면서 생활을 건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결혼.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둘째로는 평생 자기가 가지는 생업인 직업입니다. 직업은 자기가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생업을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수입이 생기는 그런 직업이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퇴직하고서도 그 직업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정보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노후에도 부업으로도 할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면 좋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노후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기술이나 자격증을 따서 노후에도 무리함을 달릴 수도 있고 잡히다 볼수 있는 그런 분야를 발굴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한 그 결혼 배우자는 참 이게 젊었을 때는 잘 모르고 상대방이 주로 외모에 끌리잖아요. 외모에 끌려서 결혼을 하는데 살아보면은 서로 성격도 다르고 갈등도 자꾸 생기고 한 사람은 이성적이라면은 또한 사람은 감성적이라든가 서로 차이가 생겨서 때때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계속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만나서 2, 3개월 내에 혹은 1년 이내에 결혼하는 것보다는 1년 이상 사귀어보고 성격이 서로 맞는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타진해보고서 최종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80을 바라보는데 여러 가지 회한도 많고 뭐 잘한 것도 있지만은 후회되는 것이 더 많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나 후회해도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묻어버리고 매일매일 즐겁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죽는 날까지. 죽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억지로 오래 살 필요가 없죠. 자기가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성실하게 살다가 죽음을 조용히 맞이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분당의 호수가 굉장히 잔잔합니다. 이와 같이 잔잔한 물처럼 조용히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잡념을 틀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즐겁게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숙소입니다.